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수박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박 정말 좋은데 너무 아쉬워요. 수박 네. 가격이 오르고 있죠. 네네네. 그 수박은 원래 경북 고령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요즘엔 수박 대신 양파와 마늘로 이제 작물을 바꾸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 수박 엄청 좋아하는데 좀 네. 아쉽고요. 그 요리할 때 꼭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가 저 풋고추인데. 맞아요. 풋고추도 오르고 있네요. 네, 그 요즘 날이 참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식을 하시는 이 가족분들도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겠죠. 그럼 쪽파도 같은 이유예요? 아닙니다. 쪽파 같은 경우에는 좀 틀려요. 네. 쪽파 같은 경우에는요, 평년 대비 한 20% 정도 하락세였는데요. 이제 이 시장 물가를 맞추려고 이 농가, 산지에서 이 출하량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위해서 조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모든 식재료가 오르지만은 않을 거예요. 떨어지는 식재료도 좀 있겠죠. 그럼요. 저는 주부기 때문에 떨어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떨어지는 것들은 일단 통마늘. 깐마늘, 그리고 참외, 미나리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떨어지면 무조건 이유 없이 너무 고맙긴 한데요. 깐마늘 같은 경우에는 5월이 되면 햇마늘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네. 햇것이 나오면 네. 묵은 것들은 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빨리 소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과일 중에 수박은 오르고 있는데 참외는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가 봐요. 네. 참외가 맛은 정말 좋은데요. 성주에서 그 물하 출하하고 있는 네. 물량이 생각보다 좀 많대요. 그러니까 네. 물량이 많고 다른 과일들이 좀 나오는 철이어서 그런지 뭐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맛이 조금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네. 사먹어봤더니 맛이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달고 맛있던데요? 달고 맛있어요. 네. 여름 저 채소 참외하고 수박 같이 가는 건데 네. 수박은 오르더라도 참외는 떨어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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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미나리는요? 미나리는 경기 지역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물량이 봄나물이 한참 많이 나올 때잖아요. 네. 다른 봄나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나리가 여기저기 분산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